오늘의 요리, 매실청과 오징어 물회를 다시 살펴볼까요? 매실청은 먼저 꼭지를 깔끔하게 제거한 매실을 식초물에 30분 이상 담가 소독한 뒤 건조시켜주세요. 병 안에 황설탕을 4cm 정도 채운 뒤 황설탕에 살짝 버무린 매실을 넣어주세요. 이때 중간중간에 황설탕을 켜켜이 부어주세요. 병의 90%까지 채워지면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뚜껑을 닫아 보관해주세요. 시간이 지나 설탕이 밑으로 내려가면 병을 거꾸로 세워가며 90일 정도 발효시킨 뒤 매실을 건져내면 매실청 완성! 오징어 물회는 우선 오징어 몸통의 껍질을 벗긴 뒤 끓는 물에 30에서 45초 정도 데쳐줍니다. 데친 오징어는 찬물에 헹궈 얇게 썰어주세요.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물에 매실청, 식초, 간장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청양고추, 홍고추, 불린 미역, 소금을 넣고 잘 저어 그릇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 4에서 5cm 크기로 채 썬 오이, 양파, 당근, 적양배추를 넣고 오징어를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린 뒤 얼음을 넣어주면 오징어 물회 완성! 오늘의 요리, 매실청과 오징어 물회로 입맛 돋는 밥상을 차려보세요. 잠시 후 토니오 셰프의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매력 만점 레시피가 쿠킹 데이트에서 방송됩니다. 자, 매실청으로 만든 두 가지 음식 먹어볼게요. 네. 우선 이거 뭐예요, 선생님? 이게 저희가 작년에 만든 매실로 음료를 네. 좀 만들었는데요. 매실 음료요? 매실 음료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아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. 그럼요. 자, 야, 선생님, 어 진짜 이거 파는 매실 음료 같아요. 아, 나 CF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. 아, 아니에요. 너무 맛있어 선생님. 이게 여름철에는요 드시면은 오히려 피곤했던 지쳤던 몸까지 힘을 맞아요. 내게 해주니까 네. 좋죠. 몸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출근하는 아빠와 그다음에 우리 학교 가는 어린 친구들한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저희 오늘 또 음식이 오징어 물회도 한번 드셔보세요. 매실청으로 만든 네. 오징어 물회 넣어드릴게요. 아 정말 매실청 하나로 만든 이 음료 있잖아요. 네. 아, 담가놓으면 그냥 음료 사지 않고 그럼요. 설탕 걱정 없이 걱정 먹을 없이.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야 정말 아 정말 푸짐해요. 시원하게 예, 예, 예. 시원하게 자 먹어볼게요. 선생님, 간이 세지 않아서 좋아요. 그렇지만 맛이 또 깊고 그 매실청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확 도네요. 맞아요, 매실맛, 매실청. 오, 네. 그리고 초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본연의 맛이 확 느껴지면서 그리고 채소를 아까 그냥 아무 그냥 썰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마지막에. 네. 그래서 더욱더 아삭아삭하고 그 채소의 신선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이 여름철이 되면은요 네?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운 요리보다는 좀 깔끔하고 네? 좀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좀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야 좀 잠도 좀 잘 오고요. 와.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건강한 이 오징어 물회 드시길 제가 추천해드립니다. 무엇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무기력했는데 이거 한 개 먹고 이거 먹고 나니까 너무 너무 지금 힘도 나고 시원하네요. 선생님, 내일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릴게요. 네, 기대해주세요. 제 광희가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. 다음 시간엔 담백하고 쫀득한 사태와 매콤한 고추장을 볶아 화끈하게 즐기는 든든한 일품 요리. 사태 고추장 덮밥과 반찬 걱정은 이제 그만. 손쉽게 만들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엉 조림 절대 놓치지 마세요.